네, 저는 이 이장호 기자 역할은 비단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안 풀리는 미지의 사건들을 혼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싸워가면서 그걸 밝혀내려는 열혈 기자인데요. 그런 역할이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또 감독님 책을 주셔서 네, 감사하게 생각했고, 그 다음에 감독님 만나 뵙고 감독님이 이 영화로 말씀하고 싶었던 그런 메시지나 그런 취지를 되게 공감을 하고 그냥 당연히 배우로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어서 결정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우선 보셨다시피 수위가 높은 역할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전 제외전작의 TV 반사전을 하지 않았다면, 현단이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시나리오가 왔을 때 아마 결정을 하는데 조금 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. 근데 우선 촬영장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았었고, 생각보다 촬영할 때 스태프분들이 배려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스크린으로 보는 것보다 힘들지 않게 촬영을 했거든요. 제가 이제 오히려 제가 부끄러워하면 촬영하는 데 있어서 스태프분들이나 아니면은 촬영하는 감독님이나 우리 연출하시는 이제 모니터 보시는 감독님께서 저한테 어떤 한마디라도 지도해 주시는데 더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도 생각을 했었고, 제가 오히려 당당하게 이 역할을 시나리오가 왔을 때 선택했던 것처럼 연기하는 데 있어서도 당위성을 가지고 연기를 해야지 더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더 제 감정이 전달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촬영할 때는 오히려 서로 마음이 따뜻하게 전달이 돼서 어렵지 않게 촬영을 했던 것 같고, 오히려 볼 때 그런 현장 분위기가 더 저한테는 이제 현장에 있었던 제 마음이 느껴져서 그런지 몰라도 더 애잔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, 보시기에만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카메라 감독님이나 모두들 다 너무 촬영을 잘 해주신 탓인 것 같아요. 네. 예, 답변 감사합니다.